자, 주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오시기만을 월요일마다 네. 오매불마. 그러게요. 저도 출연만을 기다렸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아, 좋은데요, 오늘? 오늘 장중한 네. 때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네네. 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좀 방송을 이제 네. 이번 주에 나오긴 하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주간으로 봤을 때 2주간의 상승 흐름, 특히 제가 2006년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지표가 수출이다. 예, 수출이 맞아요. 88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보면 뭐 증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무슨 박스권에 좀 걸린 느낌이다 이런 부분을 보였다가 최근 2주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달라진 게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확인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도 높고 경기 민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중에 경기 모멘텀과 거의 가장 동행하는 지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런데 대표적인 경기 모멘텀 지수인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3월에 보면 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65 좋긴 한데 이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있냐. 네. 이 ISM이 설마 뭐 70, 75 이렇게 가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한국 증시가 더 올라갈 룸이 없지 않냐라는 우려가 부각됐는데 그 예. 이후로 실제로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맞고요. 3월 ISM이 65까지 올라간 다음에 4월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60대까지 내려왔다가 근데 5월, 그러니까 6월 초에 하긴데 5월 지표가 다시 크게 개선된 거죠. 전월 대비 개선되고 전망치를 상회하고 특히 이제 ISM 지표 중에 신규 주문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수출과 주로 동행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ISM 신규 주문이 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개선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ISM이 다시 개선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역시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률이 1차 같은 경우에 60%에 육박하고 있고 2차도 50%를 넘어서면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보시면 뭐 일간으로 그 전에 수만 명이었는데 5천 명, 6천 명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저런 식으로 확진자 추이가 드라마틱하게 줄 때마다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도 이제 점점 경기 정상화가 이제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행 뭐 하와이 항공 가격이 뭐 진짜 지금 뭐 250만 원, 뭐 전년 대비 200%가 넘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네, 정상화의 이코노미가 비즈니스적인 예. 수준인. 예. 그러니까, 비용 자체도 올라갔고 수요도 살아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제 점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의 경기가 나온다라는 걸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더 남을 게 있나라고 했지만 그게 아직 우리가 상상을 제한하면은 좀 쉽지 않다. 우리가 네. 겪지 않았던 길이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네.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꼼꼼히 챙길 만한 이벤트들도 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지난 2주간은 정말 좋은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간으로 보면 변동성도 좀 높아지고 조정 가능성이 있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흐름 자체는 올라가지만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고점 매도, 저가 매수 뭐 이런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주의 그 주제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일과 10일에 걸쳐서 중국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9일날 보면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10일 같은 경우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10일날 보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 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 이번 주 주식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는 아마 만기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주중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뭐 조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열어두고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나오면 증시에 미친 영향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이번까지가 네. 근데 마지막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렇지만 이번까지는 아직까지 기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9일 날 발표되는 중국 5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이 작년 이맘 시기에 보면 CPI가 굉장히 높았어요. 글로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PI가 크게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PPI 지표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PPI가 뭐 좀 높게 나온다고 해도 PPI가 낮게 나온다고 해도 뭐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쪽 CPI 좀 보시겠는데요. 미국 CPI 저점,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저점은 작년에 4월인데 CPI는 이거보다 약간 한 달 정도 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 CPI 저점이 5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는 상당히 헤드라인이 높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난달에도 보다시피 뭐 차량용 반도체에 따른 중고차 판매 물가 급증 뭐 이런들 동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른 충격은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서 물가 우려는 이제는 기저에 따른 물가 우려는 5월 지표 확인되면서 좀 당분간 그 얘기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그 연준이 네. 미국 회사채랑 회사채 ETF 올해 안에 전부 네네네. 다 판다. 네네네. 아 이제 진짜 테이퍼링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뭐 그런 또 해석을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파니까 진짜 테이퍼링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한 거와 조차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연준은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매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 규모가 연준은 주로 자산이 조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매입 규모가 몇백억 수준적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원이요? 달러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 달러. 네. 예. 연준의 자산은 2조, 3조 달러 정도의 수준이니까 100억 달러가 있는데 예. 이게 연준이 가지고 있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회사채를 들고 있는 게 작년에는 워낙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달래야 나갔지만 자기네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거지 이것이 테이퍼링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때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미 장기 채금리 추이를 보면은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상황, 즉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금리가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다시 내려갑니다.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에, 2010년에 우리 박사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출구 전략이었어요. 아, 출구 전략. 그때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2010년, 11년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연준이 실제로 테이퍼링한 건 2013년이었죠. 네. 그리고 금리 인상한 건 2015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경기를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는데 연준은 지금 경기를 보고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는 2010년, 11년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출구 전략이라는 게 2015년에 나왔냐면 금융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내상을 입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 2012년 같은 경우에 남유럽 사태, 2015년에 그리스 사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입은 내상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내상 부분이 확실히 금리를 올려도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금리를 안 올린다고 주식시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재정정책 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에 가서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테이퍼링 언제 하지, 금리 언제 올리지 이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 지난번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증시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출구 전략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사실 금리 인상은 상당히 먼, 그리고 테이퍼링도 상당히 남아있는 일이고, 지금은 리스크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변수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남유럽의 재정 우려 이런 부분이 다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고, 피그스. 네, 피그스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 그리스. 아, 그리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네,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맨날 출구 전략 언제 하지?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게 남미 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동유럽 쪽 상황이 동유럽 신흥국, 남유럽 남미 신흥국들 상황이 사실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의 문제들 좀 내상이 좀 깊게 입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땐 그래도 경기 모멘텀이 좋고 그지만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부각될 때 글로벌 증시가 뭐 조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미 상황, 동유럽 상황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남미와 동유럽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나요? 제가 또 네, 때가 되면 자세히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범 답안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볼게요. 이번 주도 물가지표와 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출렁일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둬야 하는지 네네. 만만치 않은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할까요?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물가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기저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달로 끝난다라는 점을 본다면 사실은 이제 다시 해서 이제 차정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던 게 뭐 철강이나 운송 등 가치주로 매매를 하되 차하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2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긴 호흡으로 대비하고 그 반등의 차량용 반도체를 넘어선 반등의 시그널이 될 게 자동차 판매 데이터,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기대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보면 현대차의 2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 데이터가 나온 5월 달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보면 자동차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실제로 반도체도 이제는 그 2분기 실적,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로 지난주부터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계속 유효하지 않냐. 그렇다면 역시 좀 더 긴 흐름을 보고 본다면 차하정이 유효할 것 같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우리나라 44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사슬에 우리가 다시 수혜를 보면서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하정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준비해가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과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 두산 중공업이 얼마까지 오른지 아십니까? 얼마까지 오른지? 12%까지 올랐습니다. 네, 28,250원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